소방 훈련 교습이 한창이다. 가서 왼손으로 잡고야지. 왼손 이렇게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야지.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다가 가다가 동그란 원대 있잖아. 원대했을 때 이거 푸는 거야. 원대했을 때 풀고 내 한번 여기 잡아보세요. 이거 왼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잡는 거. 노프 낙줄이라고 해서 그 노프 살인 걸 어디에 기구에 묶고 한 5m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게 호수가 안 꼬, 노프가 안 꼬이게끔 하는 훈련이거든요. 이걸 죽이는 순간 끝장나는 거야. 살려서 냄돈에 안 꼬이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 상태에서 막 뛰어. 막 뛰어 뛰어 돼. 그냥 막 마주치고 뛰어도 절대. 온몸으로 열강을 하는 조영재 소방관. 이렇게 해서 끝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줄 확인하고. 본인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한데. 빨리 또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딱. 동료들은 재밌는 1인극이라도 관람하는 듯한 분위기다. 뭐 항상 출근해서 퇴근하시기 전까지 항상 열정 맨이세요. 아 이거 보이세요? 우리 조 반장님이요. 작년에 상시 소방훈련 나가지고 1등했죠. 1등 아재 진열분하고 그리고 단체전 나가지고 3등하고. 대단한. 네 대단한 사람입니다. 영재 씨는 수상 경력도 화려한 실력파 소방관이다. 화재 출동. 화재 출동.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 가깝네. 출발합니다. 성산동 동양 체크인 건물입니다. 신고. 속도가 관건. 이동 중에 미리 개인 장비를 챙긴다. 한 공장의 쓰레기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영재 씨가 선두에 나선다. 그는 현장에서 맨 앞에서는 일명 방수장이다. 방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건 소방관의 숙명이다. 불길뿐 아니라 유독가스에도 노출된다. 칼날이나 유리 파편에 발을 다치는 일도 흔하다. 그럼에도 완벽한 진압이 우선. 인화성 물질을 꼼꼼히 분리해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크든 작든 화재 현장은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한다. 아이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8, 9분 만에 진압이 끝났다. 비로소 초긴장 상태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 화재 출동은 예고도 정해진 할당량도 없기 때문이다. 출동차를 1,000번 넘게 탔지만 쉬운 출동은 없다. 조심해서 진압. 예,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진압하면서 부탄가스 같은 거는 옆으로 치우면서 했거든요. 하기 쉬운 것들 옆으로 제껴놓고. 네, 제껴놓고 그냥 아예 밖으로 던지붙어요 저는.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은 공장에 이제 그 불이 붙으면 확산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거의 뭐 대형 화재에 가까운 정도로 커지니까 초기 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 쓰레기 더미들이 조금만 시간만 지체되면 그 공장으로 이렇게 번지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이제 최대한 안 번지게끔 조치를 하고 오는 중입니다. 15년 차 소방관 영재 씨. 고단하고 위험하지만 그걸 다 합해도 누군가를 돕는 보람의 무게를 이길 순 없단다. 야간 근무 시간. 짬을 이용해 영재 씨가 체력 단련을 하려나 본데.
팔의 근력이 보통 수준을 넘는 듯하다. 아, 지금 30개 종료했습니다. 그 원래 지금 제가 평상시 최고 기록은 37개인데 부러워. 아, 평상시보다는 조금 적게 한 겁니다. 아쉽습니다. 체력은 곧 소방력. 영재 씨에게는 이유 있는 운동이란다. 오늘 하지 났을 때 제 담벼락 넘어간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팔 힘이 세야지 담벼락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하여튼 팔씨름 강화시키는 운동이지만 현장 활동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스카이 퐁퐁 있잖아요. 아, 제가 이거 그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한테 어필 안 하니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파묻혔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이런 성과물을 아무도 말을 안 해줘. 내부로 이렇게 발설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때 잘 올라타야 돼. 올라갈 때 첫 판의 자세에서 모든 게 다 승부라거나. 그래가지고 이거 올라가서 이렇게 자 이러면 한타 이거 못해. 야근하는 동료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해 준다. 아니 이거 좀 자세는 좀 안 나오지만 아 진짜 저 보여. 이렇게 엉뚱하고 유쾌한 직장 선배가 어디 흔할까. 이게 소방서에서 이렇게 이거 한 단 자체가 좀 초상화자 몰려가지고 제가 또 특히 방수장인데 지금 머리 어지러워 다니겠다. 아, 일단 청계합니다. 네. 참으로 남다른 존재감이다. 돈이 어지러운데 하여튼 아 갑자기 머리 어지러워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 어지러워. 항상 이제 긍정적이고 밝으시면서 항상 약간 말할 때마다 위트 있으시고 또 이제 또 열심히 훈련할 때는 진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후임으로서 아 진짜 저런 자 참 소방관이구나 느끼면서 저렇게 좀 롤모델을 지금 삼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진압 활동을 평가하는 시간. 네, 진짜 위험했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로 총기가 제대로 안 됐으면은 교통사고 많이 났을 거예요. 가스 배관 때문에 조금 서둘기는 했는데 조금 더 침착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완벽한 진압을 위한 노력엔 밤낮이 없다. 다음 날 아침.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다. 피로가 묵직하게 쌓였을 법한데.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분, 20분 더 걸리더라도 이렇게 힐링 코스로 갑니다. 시간 투자 대비 스트레스 가장 빨리 해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퇴근길 맨날 이쪽 길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에 피로가 반쯤은 사라지는 듯하다. 어린이집 다니는 유준이와 초등학생 유나는 아직 방학 중이다. 콧물 나오나? 소방관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왔는데. 뭐 어제 출동 나갔어? 아 어제 뭐 그냥 화재 출동 그냥. 큰 불은 아니고 자연 발효돼서 화재가 났는데 공장 화재 났는데 차 몇 대 나갔는데? 현장에서 활동한 차는 두 대. 아, 그럼 배연 차도 나갔겠네. 배연 차는 안 나갔. 배연 차. 낮에 출동 나갔나 보네. 아내 장은주 씨도 15년 차 소방관이다. 잠 안 오지. 잠 그냥 뭐. 그냥 대충 눈 감고 있는 거지 뭐. 그래. 거의 뜬 눈으로 밤샜겠네. 그래서 오늘 육아는 네가 좀 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야, 좀 모임 가는데? 모임 갈 거라. 서면 갈 건데? 서면 갈 건데, 서면? 오래간만에 서면 좀 한번 바람 좀. 뭐 먹는데? 뭐? 뭐 벗어 먹는다는 건데? 내 나가면 안 되나? 아, 내 안 나가면 안 별로? 내기는 그럼 어떡해. 누가 한 명, 둘 중 한 명 봐야지. 같이 나가면 안 되겠나? 그럼 얘를 데리고 어떻게 가? 요즘 말하면 자부 타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아버지한테 맡기고 엄마가 한가하게 좀 바람 좀 쐰다. 요즘 자부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도 오늘 하루 자부 타임을 가질까 합니다. 밤에. 네, 부부 괜찮지? 어, 괜찮지? 부부 소방관이니까 이게
그냥 같이 겹치는 날 있으면 서로 서로 바빠요. 쉬려고 어. 서로 쉬려고 네. 어떻게 눈치 보고 저는 서로 사실 누구 만나러 가려고 네. 약속 정하고 네. 그 소방관이면 직업을 안 가진 아내였으면 내가 어떻게 하루 종일 밤새도록 불 껐다 너무 피곤하다 오늘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제 나름대로 여가 시간을 즐기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근데 와이프 같은 소방관이 다 아니까 이렇게 지정 시스템까지 해서 출동난 내역도 추적 조사하니까 부부 모두 3교대 근무라 비번이 겹치는 날은 3일 중 하루다. 3일 만에 받으라도 보더라도 그 하루가 이제 4시간을 갖고 또 뭐 하다 보면 한 6시간 이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을. 그치? 네, 좀 쉴게. 네. 엄마 들어와. 네? 아빠 쉴게. 빨리 와. 수면 시간이 들쭉날쭉 하다 보니 몸이 개운치 않을 때가 많다. 그날 저녁 모임 나간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윤아야, 윤아 세수하자. 세수하자. 진짜 세수 싫어. 세수하자. 알겠다. 한번 해봐, 윤아 알겠어. 해봐. 아 그렇게 하지 마, 윤아야. 장난치지 마. 아니. 윤아야 세수 똑바로 해. 아니. 아 해봐 한번 해봐. 유나는 요즘 들어 부쩍 아빠와 밀당을 하려든다. 딸한테는 다정다감한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인내심의 한계를 측정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딸이 그 요즘에 실어요병 걸려가지고 아 너무 힘들어요. 유나 자자. 자자. 다음 날. 우리도 청소야 아빠랑 옆에서. 야도 지금 뭐 새벽 4시부터 깨어나 있어. 아유 왜 그러면 요즘에. 영재 씨가 소위 독방 육아를 하는 날이다. 오늘 수영장 간다 윤아. 수영복 저기 베란다에 있어. 말려놨어. 챙겨줘. 어린이집 가니까 꽃이 여 있죠. 어이구 얼굴 불딱지가 또 빨갛네. 로션 좀 발라줘야겠네. 어 우리 유준이. 어? 얼굴 빨가니까 한번 발라보자. 이렇게 볼딱지가 볼이 응? 왜 빨갛까? 응? 왜 빨갛까? 한번 갔다가 오면 일하다 오면 커져 있어 키가 한번 이만큼 커져 있는 것 같아 애가. 엄마. 그 말은 못해도 말귀는 지금 알아듣기 시작해가지고 엄마 간다니까 이래 지금. 안아줘. 용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흔한 말을 실감하는데. 엄마 내가. 내가. 사흘에 한 번 어린 아들과 눈물의 이별식을 치러야 한다. 빨리 가, 빨리. 달이 떨어지지 않는다. 뭔가 없다 이제. 지금 이렇게 문 열고 아침에 나서는 길이 애들 보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또 애들도 잘 지내요 생각보다는. 전화 하고 이러면 잘 지내는 게. 육아휴직을 했던 은주 씨. 복직을 한 건 불과 한 달 전이다. 다시 출근을 하면서 장은주라는 이름 석자를 되찾을 수 있었다. 오늘 하루는 이제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이 장은주 부장 이렇게 불러주니까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유나 엄마 이런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유나 어머니, 유진이 어머님 이게 아니라 전날 근무자들과 교대를 하면서 하루 업무가 시작된다. 별일 없는 거죠? 은주 씨는 특수 차량 운행을 담당한다. 현장에 출동해 물탱크 차를 보조해주는 일명 배연차. 화재 현장에 대량으로 발생한 연기를 배출하고 외부에 공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 송풍기 이제 연기 빼내는
저희 장비거든요. 대형 화재나 아니면 연기 가득 차면 또 우리 소방관들 위험하잖아요. 연기를 빨아들이고 빼줘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6년 전까진 익숙하게 몰던 차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공무 하기 전에는 이 차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차를 복직해서도 이 차를 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복직을 하고 했더니 그 공백 기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7년 터울에 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경력이 무색해졌다. 저 서기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시 신참으로 돌아간 것만 같다. 출동 부서다 보니까 언제 출동날지 몰라서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어린 후배님 앞에서 운전을 해서 통과가 돼야지 또 이제 고참이신 저희 차량 주인님한테 또 이렇게 한번 점검받아야 하거든요, 저희가. 관내 지리를 익히러 나왔는데 마침 옆에서 도와주는 후배가 영재 씨와 인연이 있단다.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신입 때는. 그때 우리 반장님 그 교관이 저희 남편이었대요. 자격증을 따야지 졸업 조건이 갖춰졌는데 그 자격증을 못 딸 수 있는 친구들도 진짜 어떻게든 으쌰으쌰 하면서 이끌어주셔가지고 전원 졸업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줬어요.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옵시다. 아, 이 코스 자주 안 오시는 코스예요? 아, 이거는 저희 소방관들한테 최고 난 코스라 제가 좀 더 있다가 오자 반장님 이러면서 제가 미뤄놓은 건데 온 김에 지금 우리 반장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반장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이 나무도 조심해야 돼요. 네, 너무 바짝 붙으면 나무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녀는 유능한 현장 소방관으로 제 몫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재 씨도 고군분투 중이다. 육아 뒤에 전쟁이란 말을 왜 붙이는지 알고도 남을 것 같다. 피로도가 엄청나요. 옛날에 젊었을 때야 애기들 막 이렇게 키우면서 새벽에 벌떡벌떡 일라도 그냥 뭐 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40대 넘었었는데 이렇게 애기가 막 새벽에 일라고 막 이러면 체력이 좀 안 받쳐주는 그런 느낌도 살짝 받고요. 그리고 또 뭐 아니, 조금 더 힘들어. 착하게? 지금 착하게 하고 있는데? 아이 좀 아이스크림 먹지 마. 아 싫어, 좋아. 그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유준이 또 먹잖아. 아, 유준이 안 먹었어. 유준아, 네 혼자 몰래 먹어. 왜 자꾸 유준이 폰 앞에서 먹어? 니 따라갔다. 그 숨어서 먹어. 동생 앞에선 찬물도 가려 마셔야 하는 맞이다. 해도 표 안 나고. 안 하면 바로 표 나는 게 주부일. 유나야, 점심 언제 먹을래? 지금 줄까? 유가 뭐 집에서 애들을 뭐 그 살짝 뭐 밥이나 챙겨주고 뭐 좀 그냥 좀 쉬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제 와이프가 그 육아 휴직 내고 쉬고 있을 때 좀 살짝 좀 편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육아해 보니까 육아가 소방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힘이 들지만 또 아이들 때문에 힘을 얻는다. 유튜브 실행해줘. 무슨 노래 할까, 유나? 무슨 노래? 러브 다이브. 아빠를 위한 유나의 특별 공연. 깜찍한 매력을 뽐내는데 와, 진짜 잘 춘다. 와, 알겠다. 와, 잘 춘다. 야. 방송 댄스. 그래, 방송 댄스. 그 방송 댄스 프로그램 뭐 그 방과후 학습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좀 하고 싶다 해서 신청해서 하고 있거든요. 삼시세끼 챙겨 먹이는 것도 일이다. 많이 먹어. 점심 메뉴는 배달 음식. 누나야, 점심 때 짜장 먹고 저녁 때는 아빠 맛있는 거 해줄게.
대단하다 진짜. 머리카락 같이 먹고 있네. 너무 웃긴데? 나중에 또 먹으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네들은 어떤 직업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경찰이었어. 나만 소강관이고. 그래. 은근히 아빠 바라기인 유나는 영재 씨 마음을 제법 잘 헤아린다. 아빠는 짧은 요리만 해요. 그래도 유진이가 맨날 저기로 갈 때 아빠가 조금 하네요. 왜? 왜냐면 유진이가 다칠까 봐. 저기로 가는 뜨거운 게 많거든요. 유진이가 이 사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유진이가 이 뜨거운 물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유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유준이가 뜨거운 물을 만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좀 다치니까 우리 애는 절대 화상이나 그런 거 안 입게끔 그냥 좀 많이 신경 씁니다. 불이 들어간 요리 거의 안 해요. 네. 빨리 할 수 있는 요리. 이게 뜨거운 물로 뭐 국 같은 거 끓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요. 첫 돌이 지나 뜨거운 국물에 팔을 댄 영재 씨. 흉터가 남은 오른팔을 늘 감추고 지냈다. 9살 무렵엔 집 근처 아버지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게 제가 사실 제 와이프한테도 안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항상 와이프한테 안 보여줬는데 지금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이 오른팔 전체가 이렇게 화상 흉터가 있는데 상단부 말고 하단부 이렇게 어느 일정 이 부분만 이제 이식 수술했고 허벅지 살 떼서 이식 수술했고 턱은 이제 총 세 번의 이제 수술 통해서 지금 선 모양으로 살짝 남아 있습니다. 화상 흉터는 성장기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이었다. 이때부터 이제 사춘기 오기 시작한 시기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계속 그 흉터만 눈에 들어가요. 제 증명사진 보면 꼴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냥 긁었거든요. 긁으면 너무 제 것만 긁으면 티가 나니까 옆에 친구도 좀 긁어가지고 우연의 일치로 긁었다 이런 식으로 긁혀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으니까 그 옆에 친구까지 긁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부모에 대한 원망도 깊었다. 엄마가 왜 그때 뜨거운 물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 올려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상 입게 만들었냐. 아버지도 이제 화상 입었으면 빨리 좀 큰 병원에서 치료를 안 했는지 왜 치료를 안 해서 흉터가 더 커지게 만들었는지 그에 대한 원망함과 그리고 또 살아오면서 왜 자꾸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좀 자책하면서 술에 빠져 사셨는지 왜 술에 빠지고 사시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냈는지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이틀 뒤. 몸 불편하느라 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자, 그럼 교대 근무 시작하겠습니다. 교대 근무 시작. 출동 차량 및 장비 점검 하겠습니다.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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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었어요. 예. 다들 수고 없었고요. 예. 맞지. 맞지. 하수구에 빠져가지고. 실무에 맞아가지고 잠자리채 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소방관 조용재의 하루가 시작된다. 게이지 풀 확인. 면체 이상 없어. 출동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영재 씨. 뭐 이런 장비들이 화재가 나도 어두컴컴해도 빨리 빼낼 수 있게끔. 나름 제가 이제 출동 장비가 확인을 좀 많이 합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활력이 넘친다. 제가 당장 불 끌어올 때 쓸 수 있는 소방호수가 제가 원하는 게 이것도 요령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호스 이렇게 잡고 할 때 이렇게 풀어 나가야 돼요. 풀어 나갈 수 있게끔 제대로 배치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예 이런 게 제가 좀 중시 확인하는 겁니다. 동료들과 다르게 영재 씨는 소방복을 출동차 바로 옆에 둔다.
제가 제일 빨리 입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밖에는 놔두고 좀 나름대로 빨리 입을 수 있게끔 나름 이렇게 배치를 한 거군요.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왜냐면 띡띡이가 붙여가지고 안 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찍찍이 있는 부분이 위로 가게끔 해서 이렇게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나름 이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1초라도 빨리 현장으로 달려갈까? 공리 끝에 생각해낸 방법. 자타공인 영재 씨는 천생 소방관이다. 출동 지령이다. 1초도 낭비할 수 없다. 온몸의 세포가 긴장하고 감각이 곤두선다. 낙엽이 지금 뿌리 붙었고 인근에 대전관이 떠납니다. 불났는가 보네. 지금 그 도로가에 하단 쪽에서 낙엽 쪽에서 불이 붙은 것 같은데 직접 현장 가봐야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형이 조금 보이 한전이. 자신처럼 화상으로 고통받는 이가 없기를 바라 소방관이 됐다. 방송이 씨. 최고의 불잡이라는 영예로운 별명도 얻었다. 누군가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전을 걸어야 하는 일. 매 순간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주변에 고압 그 연료 있는 통이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안 번져서 안 번지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했는데 다행히 크게 안 번져가지고 뭐 무사히 그 진압 완료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소화기로 어느 정도 진압이 됐다고 봤는데 막상 가보니까 낙엽이 이제 발화가 좀 어느 정도 붙어가지고 네. 제일 중요한 좀 나름 위험물 시설인 변압기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무조건 소방관은 직접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 상황을 단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네, 고생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장비를 재정비한다. 이 하나 더 했었는데. 어떤 거요? 이 두 개 말이 해놔야 될까 이가. 한 개만 있으면 한 개만 있으면 돼. 예, 그렇지. 한 개는 제가 챙겨놨습니다. 소방 장비는 불과 전쟁을 치르는 소방관에게 무기와 다름없다. 나름 하재 출동 나갔다 와서 그 몸이 피곤해도 빨리 개인 장비나 개인 출동 장비를 빨리 정비를 해야지. 바로 화재 출동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장비 정리하는 솜씨도 무척이나 야무지다. 동료들은 영재 씨를 가리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하지만 임관 초기에 영재 씨는 용감한 소방관과는 거리가 멀었단다. 진짜 다리가 이렇게 이런 말이지만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고참 따라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면서 이게서 다리가 안 움직여져요. 그 이유인 즉 그 짧은 순간 옛날에 어렸을 때 얼음풀하게 폭발 사고 나가지고 제가 얼굴 화상 입었던 그 기억이 짧은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웃긴 게 뭐냐면 뒤돌아서서 화재 현장 말고 복귀하는 거는 또 다리가 움직여져요. 그게 아이러니하게. 하긴 그만큼 화재 현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현장에 임하는 걸 기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무뚝 시간이 흘러서 제가 화재 파트에서 일을 하게 됐고 수없이 많은 화재 경험을 통해서 어느 시점에는 그 트라우마도 경험이 쌓이니까 트라우마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선택은 삶을 바꾸고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 그에겐 소방관이란 직업이 그랬다. 다음 날
밤샘 근무를 마친 영재 씨. 일주일에 한 번 차로 한 시간을 달려 아버지를 뵙는 날이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초창기에는 한두 달 동안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못 갔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서 그냥 뭐 어색합니다. 자주 찾아뵙는다니 효자라는 말도 덜어 듣지만 속 모르는 얘기다. 아버지는 술을 자주 드셨고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다. 아빠 왔어요. 네. 그래도 아들로서 도리를 다하자 마음먹은 것인데. 아빠 챙겨서 같이 그 아구찜 먹으러 가자. 아구찜. 아구찜. 아빠 뭐 무리야. 뭐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술을 많이 먹었어요 어제. 아버지가 오전부터 취해 계신다.